아니요, 좀 약속한 거니까 좀만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6시 넘어서까지 방송할 거예요. 예. 어제 못 했잖아요. 예. 맞아, 보채는 네. 애들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근데 광태하네. 좋다. 좋아. 시작이 좋다. 좋다. 어제부터 이어진 방 아주 좋다. 지옥에서 온 닉네임이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아, 알겠습니다. 닉 추천 좀 받을게요. 예. 닉 추천 받겠습니다. 천국에서 온. 와우, 와. 미쿠 있었다고 잰다. 요즘 다키마쿠라에 말하는 기능도 있나 봐요. 천국에서 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거 말투부터 약간 괴물 냄새가. 예? 아, 왜 프레임을 씌우세요? 뭔가 코트인데? 목소리가? 아니,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다가 또 웃어주는 좌의정 우의정까지 두셨네. 맞지? 재미없어. 저희가 일본 에반데 강퇴해버리네. 좋습니다. 여자의 촉이란. 얘들아. 왔어. 아니, 네가 잘못하고 있는데 뭘 아가리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안녕하세요. 살? 네, 인천에서는 26살입니다. 나 인천 사는데. 저도 인천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인천 사는데. 알겠습니다. 네. 인천 어디요? 저 부평. 안녕하세요. 배블레님. 어디 사는 몇 네네. 살이세요? 네, 25이고요. 서울 네. 살고 있습니다. 나 서울 사는데. 무슨 저도 서울인데. 저 건데. 아유, 지랄을 한다, 병신들. 왜 욕하세요, 설미님. 그러니까 너네들 다집 없잖아요. 저집 있어요. 저 매놀 뚜껑 밑에 살아요. 티키타가 좆된다. 텐션들이 다들 좋으시네. 근데 하시는 얘기는 이번에... 별로 영양가가 없네요. 예. 네. 그런가요? 존나 목소리 코트 같네. 코트 따라하네. 영양가면 뭐 어떤 이야기가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 환승이 또 싸운다. 듣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뭐.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싸우지 마세요, 버러지더라.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방장님. 네. 좀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장으로서? 지금 다들 방장님 눈치 보기 바쁘거든요? 말투가 코트 같은데. 그니까. 저는 일단. 네네. 말씀하세요. 목적 달성해가지고. 코트 같은데? 목적이요? 아, 무슨 목적이요? 진짜 좋겠네. 아니에요. 카카오. 아니, 제가 상어님이랑 반장님이랑 이어들었거든요. 아, 나도 같이 했는데 왜 니 혼자 한 거야? 근데 것 뽀찌를 안 줘요, 뽀찌를. 내가 더 컸어요, 카톡이랑 그러면. 사진까지 다 해줬는데 뽀찌를 안 줘요. 인정, 뽀찌 안 줘요, 저. 아가리, 아가리. 저 봐봐. 나절해요? 야, 코트 맞는데? 아, 맞으면 뭐 야, 진짜 맞아. 아니, 맞으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쩔 거야. 뭘 저 코트다 그래,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코트다! 형, 아이, 씨발, 손 꺼버려야겠다. 유지수, 이 새끼가 제일 쓸데없는 말 많이 하네. 너스레 떨고. 개병신 새끼. 유지수야, 내가 넌 내 말했지. 소리 끌 거야, 이 병신아. 너말 존나 많다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 병신이. 사회에서 못한 말 가지고 여기서 자꾸 풀어내네. 아, 코트님. 듣기 싫은 말 하다 코 고는 거 봐, 병신 유치한 새끼. 알았어요. 바로 소리 꺼줄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 한 명 공격하고 이런 거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 아, 뭔가 네. 좀 너무 너스레를 많이 떨더라고, 애들이. 예. 방에 아,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예. 너무 저기 하시네. 체중이랑 공격성이랑 비례하나? 아, 너도 꺼줄게, 병신. 그러면 그만이야. 아, 그래서 뭐 방장님 뭐 여기서 뭐 남자친구 생기신 거예요?
아니야, 남자친구는 아니고. 아, 그럼 좀 뭔가 제가 지금 들이대고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네. 아, 뭐 그 인스타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없이 그냥 낭만적이시네. 아, 목소리만으로 그쵸? 이렇게 사람을 알아간다. 사람이 목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목소리라는 소리죠. 아니, 목소리는 좋은데 저 뭐야, 살인마가 있을 수도 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반원님. 죄송해요. 반원님. 죄송하다고요. 나가주세요. 죄송해요. 잘 가라. 죄송해요. 꺼지세요. 어, 시원시원하게 강퇴하시네. 아, 예. 좋습니다. 두 분 만담하는 줄 알았는데, 짜증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강퇴 시원하게 하시네. 아, 버러지들은 강퇴해야죠. 예. 어떤 부류가 버러지예요? 방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 말에 와닿는듯이 다 그냥 씨버리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네.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네요?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저, 저도 그러면은 방장님이 생각하는 버러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지스님, 황수님 소리 킬게요. 네, 아니, 미안합니다. 두 분. 아, 예. 가만히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나대더라고요. 네. 네, 네, 영양가 없는 얘기인데 막 자기들끼리 넣었었다니까 되게 꿈보기 싫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네네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있어요. 네. 이 시간에 1800명? 와, 미쳤다. 강퇴하네, 씨발, 왜 강퇴. 강퇴를 왜 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뭐 강퇴의 날인가? 어, 아이, 심한데? 아니, 오히려 좋아. 어.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줄여주실래요? 아, 예, 좀 줄이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더요. 예. 됐나요? 더요, 더요. 아, 됐나요? 네네. 아, 조금만 좀, 조금만 더 키우자. 네네, 좀 키웠어. 어, 됐음, 됐음, 됐음. 이 정도요? 네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예? You welcome, you welcome. 뭘 감사해요라뇨? 굳이 감사해야 되나, 이게? 아... 존나 예민한 저 새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0이 거네. 미친년. 알겠다 하면 될 것을 굳이 감사하는 날이 해야 돼요? 아니 미친년 왜 10이 거, 왜 10이야? 말소리 줄여달래매. 저 콘텐츠 해보나? 알겠다. 방장한테 개기다가 훅 가버렸지? 오늘 토크온도 되게 화목하네요. 역시 토크온은 화목해. 아니 방장님. 네네. 그냥 감사합니다. 아, 병신 새끼인가. 아! 아주 좋은데 여기 학교. 어, 뭐 노래를 부르는데? 어, 강태 야무지네. 아, 아, 들려요? 들리는데요? 잘 들려요. 아니, 방장님, 근데 말투가, 말투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 약간은 아, 해야죠. 아, 왜냐면, 이제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주눅들잖아요. 아, 더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세상에 불만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방장이라고. 아, 웃겨. 들리는데요는 좀 웃겼다. 목소리 안 끊겨요? 안 끊기는데요? 네. 아, 방금 코트 따라왔다가 브라질. 아이, 병신. 저기 뭐지? 브라질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그건 좋은 건가? 지금 뭘 아, 하고 있습니다. 아, 건승하세요. 진짜 아슬아슬. 건승. 방장님 롤 안 하세요? 저요? 유튜브 네네. 보고 있어요. 아, 유튜브. 어, 그럼 종막캠 뭐... 누가 해요? 아, 요즘 뭐 어떤 거 보세요? 저도 유튜브 어, 되게 많이 보는데. 저 그냥 이것저것. 요, 네. 알고리즘을 약간 타시는구나. 어, 잘못 보면 되네. 코트님 음악 게임 안 나가셨어요? 오늘 뭐 했어요? 소리 끌게요. 음악 게임. 네. 아니 근데 그 쇼츠도 보세요? 씨발 미안해. 기지개도 안 필게 미안해. 아, 아는 사람이라서 잘못 강퇴했구나. 아, 기지개도 안 필게요. 죄송해요. 우리 허리 덮으면 허리 덮으면 안 되겠네. 아유. 당황했잖아. 아, 잘못 강퇴요.
그건 개쓰레기인데? 키워 못하는 거라니까? 그 맞지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존먹질하는 방 같다? 어, 못 섞이겠다 저기는. 근데 요즘 여자 유저들이 많이 보이네. 안녕하세요. 뭐라 중얼거리세요? 아, 여기 또 사회에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하세요. 방에 들어왔는데. 예? 아니, 뭔 말을 하다가 들어왔냐고. 안녕하세요. 아, 병신 재미없는 새끼. 네. 안녕하십니까. 잘하고 싶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포컬적인 질문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먼저 하세요. 천국님. 제가 받는 방입니다. 포컬 질문을 천국님. 아, 제가 이제 노래, 그러니까 노래, 아 이게 좀 내가 생각하는 반대란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방장님의 실력을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실력 입증이 돼야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게 귀찮은 짓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이건 방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제 주관적인 방이에요. 방. 아,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아, 귀엽다. 귀엽네. 그럼 소리를 얇게 빼면서 약간 이승철님 같은 고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유빈이? 병신 새끼, 씨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집중도 안 하는 새끼가. 아유, 씨.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질문이 뭐였죠, 유빈님? 아, 그냥.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제, 그, 저, 아니, 저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거예요, 니마. 멍충한 새끼야. 아니, 씨발, 채팅하는 거 봐. 싸대기 개마렵다. 그래서 저 그냥 취미로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네. 어떤 곡으로 연습을 고음 연습을 해야 될지 마이크 갑자기 작아졌어요. 님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잘 들리죠?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아니 뭐야 이 사무적인 태도 존나 킹받네. 채팅하는 거 봐. 뺨따기 마렵다. 저분 차단해가지고 잘 모르 이제 안 들리는데. 누구 뭘 찾아? 아 저분 밑에 분? 네. 아 저도 저 아까 그냥 마이크 꺼놨습니다. 아직 안 나갔네. 네. 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 관심도 없고. 아, 방장님, 네가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방장님 소리 좀 좀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깨져요. 아, 저 마이크 최대한 줄인 건데 이게 아, 제가 줄일게요. 좀 알겠습니다. 네. 말을 끊지 마시고요. 사람 말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님이 대가리 막대가리인 거예요. 네, 제 마이크 크시면은 옆에 닉네임 옆에 그 삼각바 있거든요. 삼각바 눌러서 조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절했습니다. 조절했습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세요? 아유, 진짜. 진짜 다 바빠, 진짜. 진짜 싫다. 아, 돼지 새끼야, 저거 또? 아이, 씨발. 야, 허나! 인사해라! 니가 좋아하는 형님 오셨다! 씨발로 마! 아, 레모네이드님. 아, 이렇게 방장 잡았다고 이렇게 막 기가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게 아니라 허니님이 님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님 팬이래요. 님 팬이래요. 시발을 마이크 뭐 올렸다 내렸다 그래요, 님아. 코트 저 시발 새끼 저 시발 그 뭐. 아니 허나, 아니 허나 말 더듬지 말고. 아니 방장 저분 허니님. 시발야 막. 뭐 미친 새끼네 이거. 방장 또라이네. 아니 허니님이 님 팬이래요. 시발 새끼야. 어? 어쩌라고 이 개잡년아. 오이 씨발놈아. 아, 어쩌라고 이 개잡년아. 어쩌라고 씨발 새끼야 개새끼. 소리 지르지 마 미친년아. 소리를 지르네. 왜 약간 팬이래네. 미친년 아니야 이거? 소리 왜 질러?
정신 나갔냐 나냐. 방제랑 너무 소리 안 질렀는데요? 방장님 그냥 마이크가 큰 것뿐. 마이크가 커서 소리가 질르게 된 것뿐. 도전해주세요. 아 개사이코네. 아 꺼져 씨발 새끼. 니 팬이래매. 광태 병신아 그러면은 무식한년아 소리 지르지 말고. 무식한 거 너고 씨발 새끼야. 욕짓거리야 그만해. 너도 나도 욕했잖아. 아니 니가 먼저 욕했잖아. 니가 먼저 욕했잖아. 광장님이 먼저 욕했어요. 아 진짜 익명이 주어져서는 안 돼. 씨발 총사령 마렵다 개새끼. 아 진짜 샷건 마렵다. 아 진짜 총기 합법화 해야 돼요. 아 진짜 존나 웃겨. 네. 아 씨발 쳐웃는 거 봐. 개물면 징그러워 더러워. 이거 씨발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어우 더러워 병신년. 니 면상? 니 면상 깔 수 있냐? 내볼게요. 새로 들어오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래블러님, 주암진님, 하이님, 강북구 스파이님 안녕하세요. 아 얘한테 근데 저기 맞춰야 되나? 네. 청국님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그러세요? 방장님 청국님 좀 올려주세요. 아, 뭘 뭐... 아니 내 팬이 그럼.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그런 거야 니마. 그만 하시라고요. 아 쉴게. 미친년. 아, 화나? 아싸 성공. 어? 아싸 성공? 왜 갑자기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웃겨갖고 아싸 성공이래 미친년. 아, 존나 역겹다. 어쩌라고. 닥쳐이 개짬지려나. 개짬려는 심했다. 아무리 열받아도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니 다들 근데 그런 짬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짬지 욕하고 싶을까? 예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방장님 왜요?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또 텐션이 높아요? 롤 이겨서. 아 롤 하세요? 네. 롤 한다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싫은데요? 롤 게이머들의 평균치는 싫다고 씨발 돼지야. 내가 하던 말도 병신 그래가지고 아, 롤 진짜. 게이머들 평균치를 알겠어 그래갔어 씨발로만 알았어 탕켄치 씨발려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너무 현타와요, 님. 아니, 욕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님이랑 근데, 대화하려면 아니, 이렇게 잠깐. 막 천박하게 굴어야 돼요? 개 탐켄치냐나? 이 우르곤냐나? 아, 재밌다. 이게 재밌어요? 그, 이게? 아니, 탐켄치냐나 우르곤냐나 이런 욕이 재밌어요? 아, 귀엽잖아. 나 롤 하니까 재밌지, 당연히.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왜 제 방 들어오냐? 아, 개취해. 아니, 님 방에, 방 들어오지? 아니, 방제가 좋아갖고 들어왔어요, 님아. 지랄하네, 병신새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욕하네. 아니 뭐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알겠어요. 아 그만하세요. 이 못 배워 처먹은년아. 어? 에? 지금 학력 못 배우신 분 다 욕하는 거예요? 헐. 와 학교 못 다니신 다 욕하네. 싸잡아 욕하네. 우와. 널리 봐 개병신. 저 돼지같이 쳐웃네. 웃긴데 어쩌라고 시간아. 돼지는 너잖아. 중간에 꺽꺽꺽꺽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꺽꺽꺽꺽꺽? 예. 뭐 어쩌라고 병신. 중간에 저 걸리는 게 저 돼지들 웃음소리 특이해요. 주한진이 강퇴할게요. 너도 웃는 거 똑같아. 아니 스타카토로 쳐웃잖아. 나 니도 웃는 거 똑같다니까. 천국아 니도 씨 웃는 거 될 것 같아. 아니 스타카토로 쳐웃잖아. 아니 어쩌라고 니도 돼지란 말이 엄청 발끈하네. 화났쥬? 열받았쥬? 돼지란 말에? 네 말씀 끝났으면 채팅 써주세요. 아 님들아 뭐해요? 밥에 듣고만 있어. 양님 네 죄송해요 제가 저런 병신새끼 때문에 또 제가 하나의 이제 또 다른 모습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같은 여자한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봐 병신. 화이팅. 여러분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아 저 돼지 새끼 하고 방글 다 흘리네. 씨발 돼지 냄새. 좀 나가세요. 알아서 좀 켜 나가세요. 아니 돼지야. 나 내리니까 오디오 싹 비는 거 뭐예요 방장님? 너 떠들어봐 계속. 진짜 너만 능력 내, 없네. 알겠어 알겠어 너만 떠들어봐 이제. 혼자 떠들어 병신아. 아니 알겠지? 방에 있는 분들이 불쌍해 니마. 왜 같은 사람들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방장 진짜 개병신년인 게 뭐냐면 돼지라는 그 단어 하나에 가성비 지려요. 스타카토로 쳐오는 것 하며. 미친년이 항상 지금 무슨 일 할까 난 지금 제 얘 지금 3일째 마주치거든요. 3일째 마주치는데 이 미친년이 대체 사회에서 무슨 취급을 받길래 토큰 들어와가지고 교 들어와가지고 항상 저렇게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렇게 막 패드립 치고 자기 분노 표출하고 예? 나 지금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예? 증오심이 가득하네 얘가. 나는 진짜 이런 애들이 토큰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솔직한 말로 전에는 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하나의 놀이다. 나에게 있어서 병신 강퇴하는 거. 방 잠그고 나가버리는 거. 아 근데 나 얘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물론 이틀 전인가 나한테 패드립 쳤던 건 되게 기분 나빴는데 예. 들어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필자 씨. 금필자. 오. 그 논리왕 정기님 아니세요? 군대 어디에다 왔어요? 대답도 안 해주는데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칭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퇴하네. 씨발. 아니 뭐 요즘 뭐 말만 했다면 이렇게 견제를 하냐? 어. 아, 욕금 지방 좋다. 아니라 몸통이 아프죠 저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옴님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근데 왜 님이 진행을 하시는지. 님이는 좀 아니다. 아 욕? 아니 씨발. 님께서라고 해야겠네. 네, 님께서 왜 님께서라고 지칭을 해야겠구만. 지금 상태도 못 봤구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되게 익숙한 목소리인데? 다들 뭐하세요? 저희 사천성 하고 있습니다. 아... 전목질인가요? 전혀 전목질이 아니라 그냥 이 방에서... 아 이거 에반데... 에이씨... 사실 잔잔하게 대화하려고 왔는데 저 사천성이라는 존목줄 어? 게임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코트다. 아 거기다 여자까지 있네.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임 아닙니까? 여자들의 전유물. 그게 바로 아, 사천성이잖아요. 하시네요. 아, 코트해요? 아 뭐 껴준다면 하고 있지만 아예 안 할래요. 전 게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방송해야 되니까 안 하시겠죠. 무슨 게임인데요? 아니 사천성이라고 그 똑같은 그림 맞추는 게임 있거든요. 족 예. 같은 거 왜 해요? 족 같은 거는 좀 약간 비하하시는 거 아, 맞잖아요. 닉네임도 근데 보통이 퉁지털? 닉네임 진짜 천박하시네요. 아, 천국에서 오셨어요? 아 예예예. 예, 예. 되게 유리해서 오셨겠죠. 아니 닉네임 너무 천박하네. 저급하시네요 님아. 왜 좋아, 그런 닉네임을 하세요? 여자한테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해괴망측한 닉네임하고 괴물처럼 돌아다니면 여자들이 뭐 선택을 해주나요? 본인부터 아니, 바꾸세요. 보통이 퉁지털님. 네? 보통이 퉁지털이 뭐가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데요? 말해봐요. 닉네임. 보통이 퉁지털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보통이 퉁지털이라고요. 누가 봐도 더러운 닉네임이고 이런 닉네임은 아, 게임... 뭐로 이해하시는데 읽어보세요. 이런 닉네임은 게임할 그러니까, 때도 아, 쓰시면은 그 게임사에서 닉네임 바꿀 거예요. 아니, 전... 건전한 소환사명 이런 걸로. 퉁퉁이 보지털로 죄송한데 지금 그 담배에 빠시는 전담 빠시는 소리도 되게 듣기 싫은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전담 빠는 소리가 아 저분 살짝 한국말 못하시거든요? Yes 아 그 뭐, 외국인이세요? Yes 뭐 네 죄송합니다. Where are you from? Hungary
저 병신 어제 칼바람 같이 하다가 탈주하는데. 혹시 저 사람 기어스. 그 헝가리 남자 저분 여자친구분도 토크온 시킨 그분 아닌가? 누구 말씀이십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황재성님이 그 코미디 빅리그에 사시는 것 같네. 누구 말씀이십니까? 약간 그 그죠. 외국인 따라하는 그 개그맨 하시는 것 같은데.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방장님. 네. 아, 저 전단 빠는 소리 듣기 좋나요? 전단 빠는 소리요? 예예예. 예, 예. 그거 슬리진 않아요? 와, 저 소리가요? 네. 아.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만 기준만 엄격한 거지? 왜 나한테만. 아니, 님이 전단 빠는 소리 시끄러워서 그러죠.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왜, 지금 뭐 진짜... 사천성 한다는 게 뭐 어디 거 뭐 하는 거예요? 아, 넷마블이요. 넷마블 사천성? 네. 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하시는구나. 아니, 결국 존모빵이었네. 죄송해요, 안마빵님. 아, 아니, 그 뭐지? 안마... 저 뭐지? 아,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보통의 통지털님. 뭐 관심 받으려고 자꾸 잊지도 않는 전단 빨지 마세요. 예? 아이씨. 그럼 게임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죽을 때까지 사천성 하신다고요? Yes. 아, 오케이. Okay. 네. No problem. Thank you. 예. 아, 근데 강퇴를 너무 당했는데? 이 방도 강퇴, 저 방도 강퇴. 갈 방이 없잖아. 도스리 지탈. 와, 이거 아니면 뭐 할 방, 할 거 하는 방밖에 없네. 아. 방 돌기도 힘든데. 아, 근데 술방은 좀 진짜 안 보고 싶다. 술 먹는 사람들. 혼술방이 되게 많다. 혼술방이 이제 토크온에서 하나의 그게 트렌드가 됐네. 아니, 혼술을 할 때 누구랑 대화하는 게 나는 오히려 그건 혼술이 아니잖아. 이방 다시 생겼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씨발 개새끼 또 들어왔네. 야. 아니 왜 결국 아, 또 저, 야 잠깐만. 아니, 오디오 아. 오디오 딸려 갖고 그, 그 아니 아니 저 얘기 취했어요. 아니 얘기 듣고 있었어. 얘기 듣고 있었어. 잠시만. 개수 너 너 닥쳐 봐 봐. 개새끼야. 닥쳐 봐 봐. 너 밑에 들어온 새끼 강타기 전에. 강타해야겠다 그냥. 강타하고 아, 나 강타하자. 나 강타하지 마. 너 말고. 오케이 오케이. 사랑해. 아. 뭐죠? 저 집단들은 뭐죠? 몰라. 진짜 추종자들. 님 추종자네요, 그럼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 얘기하고 있었어, 그냥. 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 나 듣고 있었어, 혼자. 아 근데 아까 마지막에 저만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다 강퇴해버리고. 저 얼굴 보니까 혼자서 오디오 잘 채웠잖아요. 그래서 말 잘한다. 알겠어. 씨발! 알겠다고. 그 칭찬해. 우쭈쭈 그랬자야! 아이고, 이봐. 나도 칭찬해줘! 아, 뭐야. 소리는 지르지 말아주세요. 알겠어. 아, 방 인원을 줄여야겠다, 씨발. 이 개새끼 한 마리 들어갔고, 씨발 또. 아니, 씨발이 없으면 말이 안 되나, 너는? 욕심 너무 레몬 레몬. 그만해라. 왜 이렇게 욕을 네. 달고 사니. 알겠어요. 그 레모네이드님. 네. 그러면은 욕을 아예 안 하는 대신 1억을 준다. 그러면은 평생 욕 안 할 수 있어요? 아우, 님은요? 아우, 재미없어. 네? 님은요? 아, 저는. 아, 근데 어떤 사람이. 네. 아, 못해요? 님은 못해요? 아, 저는. 차라리 욕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나 할까? 아, 욕을? 아. 네. 아유, 병신.
아니 아까 어떤 사람이 님은요? 저요? 욕을 안 하고 1억? 네. 저도 그냥 욕 선택할래요. 욕 선택할래요. 그냥 저도 그냥 똑같이. 아 수중에 1억 그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지예요 거지.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네 아 근데 님아 욕의 님아. 가치가 더 크다. 아이 씨발 니 물어봤 거 물어봤으면 내 대답도 들어. 어 대단한데? 욕에 대한 그게 있네. 아 너무 신세. 방장님 전기 아세요 전기? 몰라요. 아 그 네. 옛날에 그 토크했던 사람? 네 그 논리왕 전기 모르세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코트랑 합방하고 코트 개쳐발리면 너 왜? 아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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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그 내 그 방에 들어온 네. 개청자들 좀 강퇴 좀 해주세요. 아니 내 방에 그 청구님 네. 들으셔야 돼요 청구님. 네네네. 내 방에 들어왔던 사람 어떤 한 명 이러더라고. 자기 코트가 존나 너무너무 싫대. 근데 어? 왜? 왜? 이유를 물어봤지. 근데 걔는 성공하면 안 되냐고 걔는 망한 이유가 다 있다 그러는데 혹시 아. 그 이유를 본인이 아신가요? 근데 그 남의 흥망성쇠를 네.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토크온은 아니잖아요 님아. 왜냐면은 님도 방장님도 걔 존망한 인생이라서 어쨌건 토크온 들어와가지고 남들한테 화 풀고 욕하고 그런 걸로 삶의 아, 낙을 찾잖아요. 말씀 공격적으로 하시네. 저는 그냥 질문했잖아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방장님 왜 자기 불리하니까 갑자기 쳐내리세요. 불리하게 내린 게 아니라 12g 네. 내린 건데요. 나가세요 개청자 새끼야. 아니 나한테 시비 걸면 개청자가 아니야? 나한테 시비 거는 것도 개청자예요, 니마. 아니, 물어보더라고. 그분이. 아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궁금한 걸 봤어요. 별 말도 안 했는데 엄청 긁힌다 그러잖아요, 방장님한테. 그게 왜냐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맞단 얘기지. 네. 예. 놓고 보면 뭐야? 아, 근데 그럼 방장님. 아, 말씀하세요, 우영 언니. 아씨, 막 일부러 우영 언니. 말씀하세요. 우영우한테 귀 기울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우영우한테 귀 기울이는 거 존나 웃기네 방장. 그게 아니야 말하고 있었는데 네가 말을 끊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저분은 이제 이 방에 있어서. 아니 근데 돼지 새끼를 이 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돼지 새끼를 돼지 우리에 가둬놓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아 진짜 그만 싸우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타격감도 없고. 아,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잖아. 인사하세요. 방장님. 아, 알아서 할게요. 씨발, 나 원래 인사 안 해요. 병신 새끼야. 인사하고 싶으면 네가 하세요, 네가. 어? 그렇게 인사하고 싶으면 네가 인사해. 이 돼지 새끼야. 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 개조용해졌네. 전기 성공했나요, 근데? 전기가 왜 성공했어요, 근데? 근데 반장님, 네,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대요. 님도요. 예. 아 보뚱이 들어왔네. 아 지겹다 쟤도. 예? 징그럽다 너도. 와 진짜. 근데 망한 이유가 뭘까? 망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네. 뭐 실수를 하셨나? 아니 우영우가 계속 다 망했다고 지금 이 방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난 소리 꺼놔갖고 예. 아니, 보통이 내 방송 보는 것 같아. 진짜 좀 안 맞추고 싶네. 난 진짜 너가 네? 너가 제일 싫어 토크온에서. 누구세요? 아 친구예요 친구? 누구세요래? 아시는 분이 들어오셨나 보네. 아니요 몰라요 저런 친구. 어우 지겨워. 방장님. 왜요? 재미없잖아요. 아 너 들어와서 그래. 너 들어와서 병신 새끼야. 아니, 네가 맨날 들어오면 애새끼들이 내가 언제 잘랐는데 내가 뭐 했는데 씨발놈아. 씨발 남자 존나하네 병신 새끼. 아 다른 아니 그래서 결국은 뭔 방이야. 그래서 지금 방이 뭐 주제가 뭔데? 네. 할 말 없으니까 우영우한테 아니 안 봤어요. 존나 엮여 없네. 아 재밌어요? 강제가 존나 엮여. 네. 하긴 망하긴 했죠. 망
아니, 그래. 이제, 아니, 그래요. 지금 방장님. 아, 웃기네, 방장님. 씨발. 방장 억지로 웃지 마세요. 아. 코 나와요, 방장님, 진짜로. 미친 척 하면서. 아. 아, 존나 웃기네. 불쌍하다, 이쯤 되면. 아, 그리고 야,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예의가 아니다. 저렇게 우영우 라는 사람 지금 한 명만 지금 올려놓고 좀 계속 저렇게 저 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편향됐네. 일부러 들으라고. 예. 하지만 저는 우영우를 꺼놨기 때문에 두 분의 소통만 이어질 거예요. 예. 네. 들어가서 방장한테 욕받지 마세요. 님이 오히려 대려 욕처먹을 거예요. 이 방장은 지 방에서만 날뛸 수 있거든요. 예. 반장님. 천국님, 그 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님 방송에서만 날뛸 수 있는 돼지 새끼. 날아라 슈퍼돼지! 날아라 슈퍼돼지래, 미친냐. 왜 욕하세요? 결국 우영우도 방장님한테 얘기하다 재미없으니까 저한테 결국 대화하려고 하잖아. 전마도 어쨌건 내 그 개청자라고, 님아. 왜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못 알아. 저 없으면 지금 안 돌아가요, 님아. 오, 존나. 오, 대단하세요. 결국 저 새끼 채팅으로 지금 저러잖아, 지금 계속. 네. 아, 그렇대요. 아, 방에 있는 사람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방장님. 레모네이드님. 네, 온유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요.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20대요. 20대도 다 20대가 아니잖아요. 20살이요. 안장님 아줌마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개가드녀님, 그래. 님은 미취학 아동 같아요. 알았어. 아니 방장님, 왜 갑자기 햇볕 네. 정책 쓰세요? 아까는 막 쇄국 정치 하시더니. 님한테만 그런 거예요. 말했잖아요, 전 님이 싫다니까요. 아니 죽었으면 님이... 좋겠어요. 예? 죽으세요. 네. 진짜 모순적이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모순적이죠. 소리 껐다가 들어왔는데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나도 방제 보고 들어왔단 말이야, 니마. 천국님이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거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장이 저인 거 확인하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병신 새끼가 방송 분량 안 나오니까 여기서 뽑아 먹으려고 저 씨발놈이. 망하세요. 망하시라고요, 씨발 돼지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네. 아, 그렇대요. 네, 그래도 레모네이드 님이 그 천국에서 온 님에게 상처를 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나 웃긴 게 천국 저 사람도 내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싫으면 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꾸역꾸역 이 방에 씨발 거머리 새끼만 붙어 있냐 그거지. 아니, 난 님 별로 안 싫어해요. 그리고 아까 방에 들어오자마자 님이 개 쌍욕 박았어요. 그래서 나 방제 님이 보고 쌍욕적게 해석을 해요. 맨 처음 뭐였어요? 님 말, 제 말 끊었죠? 아니 방제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방제가 참 좋네. 아, 저 돼지 새끼 또 왔네부터 시작했어요, 님아. 맞잖아요, 근데 돼지 새끼. 근데 아니, 녹화 됐어요, 녹화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오자마자 욕 박은 게 나라고. 알겠어요, 병신 새끼 녹화 하던 말던.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마이크 끄다고 했잖아요, 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럼 탄커파 옆에 좀 줄여달라 했더니 그거 말 끊고 말해서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전 그때는 님인 줄 몰랐어, 맨 처음에. 아, 정말 시발년이다 이거. 너도 병신 돼지 새끼야, 미친 새끼야, 시발아. 뭘 왜곡이야. 야, 녹화할 때면 앞에 봐봐.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네가 말 끊었잖아, 중간에. 인정해, 안 해. 그래갖고 내가 내린 거 아니야, 맨 처음에. 근데 난 인정해, 안 해. 네가 누가 들어왔을 때 너인지 몰랐다고. 천국아, 이 돼지 새끼야. 그러니까 그 결론은 님이 개새끼라는 거잖아요. 내 다음 돼지 새끼.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나도 그만. 반장님 화가 너무 많아요. 어쩌라고, 넌 나가 그러면. 시발년아, 나가 개 같은 년아. 존나 웃기네. 에휴. 이 화가 어디서 온 걸까?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해갖고 항상 물어보잖아. 네가 왜 궁금해하는데, 씨발아. 그리고 대답해줄 마음도 나한테 있는 거야. 어? 궁금해해, 계속 그럼 혼자. 병신 새끼야.
욕 좀 그만해라. 왜 그러고 사냐, 방장아. 너 오래 살아, 오래 살라고, 호태야. 아, 그럼 내가. 만수 무강하고 새해 건강해라. 아프지 말고. 욕 많이 먹고 오래 살아. 왜 한숨 쉬어? 아유, 안타까워서. 거울 봤어? 안타까워서 그러지. 너도. 스콘 사람들이 이제 막 방송 나온 거 보고 내가 방 화면에 한 명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너 얘기를 막 했어. 너 개망했다고. 너 방만 너가 막 시청자가 빠진 이유가 있다고. 저 새끼는 성공해서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말 나한테 하고 가더라고. 너에 대한 약간 무슨 악감정이 있나 봐 애들이. 그래 근데 그 말을 전해준 너가 네 입장이 뭐 시, 그 약속도 너가, 안 지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너가 레모네이드님. 네. 혹시 그 자존감이 낮으신가요? 자존감이 존나 높았네요? 어릴 적 아 웃는 것 봐. 일부러 씨발 억지 웃음 짓는 것 봐. 아니 리얼로 웃겼어. 조금 어릴 적 패드립은 제가 강타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저 새끼랑 화해하고 좋게 지낼 마음이 없어요. 김신 새끼랑 화해하면 좀 뭐하는 거야? 428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들 방제 보고 들어오셨는데 실망감을 드릴 것 같네요. 제가 드리는 왜요? 건 아니지만 방장이 개새끼예요 진짜. 어? 왜 욕하세요 청국님? 네. 언행 바르게 하셔야죠. 아 싸우시고 왜 그러세요 청국님? 싸우지 마세요. 새로운 분 오셨는데 왜 욕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428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28님. 네네. 그 되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네. 그 불행을 남에게 이렇게 화 428님. 어, 내려가셨는데. 네네. 네. 저분 자꾸 이 방에서 부정적인 네. 얘기만 하시고 네. 저한테 시비 걸려고 안 닮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가볍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뭔지 몰라도 싸우지 마세요. 네. 아침부터. 카카오톡님. 네네. 뭐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아 지금 그 드라마 보고 있습니다. 어 드라마 어떤 거 보세요? 카지노라는 드라마. 아 그거 맞아요? 재밌나요? 그 디즈니 거기 있던데. 네 아 재밌어요. 아 나도 볼까 봐. 네. 뭐야? 혹시 대박? 님이 채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아 그러면 이거 풀기 싫은 거 아닐까요? 네. 억지 대화, 억지 진행, 억지 공감대. 뭐? 아니 내가 말한 거 다 억지야? 좋게 말해도 뭐라 그러고 욕하면 욕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청국님.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하나같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 좀 곱게 쓰세요. 돼지야. 싸우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마음을 곱게 쓰라고? 진짜 개사이코다. 아 이래서 진짜 여러분들 실명제가 네네. 필요한 거예요. 실명제가. 코트요? 코트가 어? 뭐예요? 방송하는 코트 분이요? 아 유튜버 아, 하세요? 진짜요? 유튜브 어 저 그거 봤어요. 개밍밍인가? 되게 잘하시는 분 하던데 그게 누구예요? 어, 반장님 감사합니다. 정기는 알아요. 정기는 그 그분도 유튜버예요? 머니게임에 나오셨던. 저는 그러면은 방장님 네 우리 오늘 이제 이런 걸 다 잊고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진짜로 좀 서로 예의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시비 건 거예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뭐 내가 먼저예요. 저 지금도 지금도 봐봐 서로 씨발 서로 자기 잘못은 없고 남편만 하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아 개웃기네. 다 모두가 피해자야. 이 방제 보고 들어와가지고 방자는 기가 막히게 짰네. 그러니까 언행을 바르게 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근데 서로 오자마자 패드립 깔기고 저런 사람인데. 아, 패드립은 심했다. 오자마자 패드립 안 걸렸습니다. 하고 저 사람 지금 3일째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약간 말을 지어내지 말아주세요. 방금. 지겹다 지겨워. 아니 아마도 어쨌든 방장님
다음에 볼 때는 좀 이제 달라진 방장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닥치세요, 개새끼 나가, 이 병신아. 아, 미치겠네, 진짜. 일단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에서 좀 도태됐다라는 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 시간에 토큰 들어와서. 아, 근데 그건 너무 전체적인 것도 네. 비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맞아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하 맞아요. 저희 다 쓰레기들 맞잖아요. 네네. 아, 그쵸? 이 방에 계시면 다 쓰레기라고요? 네네. 아, 저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 쓰레기에서. 들어오는 게 나가요. 나가요. 막아주세요. 저희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쓰레기 할게요. 저도 노선 바꾼 뱀새끼. 저도 아니, 저도 노선 바꾼 뱀새끼 뱀새끼가 되면서 가비지 할게요. 가비지. 아 좋네요. 저희가 이리오님부터 어떤 식으로 도태되었는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되게 좋은 얘기였는데 그러면은 저기 한 분 한 분 얼마나 쓰레기인지 쓰레기 대결 한번 할까요? 네네. 아, 저희 계속 한 명씩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한 분 한 분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본인 이제 스펙 얘기하면 딱 거기서부터 쓰레기 농도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 찌끄레기를 구해 온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고기 찌끄레기를 왜 가져왔냐고 상을 얻고. 아,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요. 동료님 근데 너무 자기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김한의 예. 예, 우윤님 다시 아까 말씀하시던 거. 네, 저는 개창남입니다. 개창남이요? 아, 우현님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창촌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이분이 이제 고졸 백수인데 지금 호스트바를 하고 계신데요. 아, 얼굴은 그래? 아, 그건 근데 기만이잖아요. 네, 그래. 아니, 존나 기만이라니까. 저희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모수를 하다 여자라고는 이제 엄마 말고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병신 쓰레기 도태남들인데 네, 호스트바 가서 이제 늙은 아줌마일지언정 이렇게 이제 성 관계를 맺었다는 거에서 일단 저희랑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근데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늙은 아줌마들이 그 호빠에 오지는 않아요. 은근히 젊고 아가씨들이 많이 와요. 아니, 혹시 천공에서 언니 혹시 호빠 가보셨어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저 네. 청담동에서 선수로 뛰었었기 때문에. 아, 선수로 뛰었어요? 예, 예. 선수. 어, 얼굴이 잘생기셨나 보네. 에이스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서. 에이스요? 예예. 잠깐 근데 저는 좀 스킨십을 싫어하거든요. 아, 천공에서 자꾸 언니... 안주를 이렇게 저기 방울토마토 같은 걸 이제 입에서 입으로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맥주 500으로 대가리 깨고 왔거든요. 맥주 500으로 대가리 그냥 그대로 깨고 그냥 그럼 나왔기 아니, 때문에. 아니 500원 AV 그 읊지 말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그 좀 네. 인생이 여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 안 하거든요. 아 왜요? 아니, 왜, 아니 솔직히 그 지금 방장님께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 도태 찐따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이루고 싶은 게 부예요? 아니면은 뭔가 성욕이에요? 아 저는 일단 당연히 돈이죠. 돈이 많으면 사실 여자랑 섹스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양자택일로 간다면요. 아, 저 당연히 섹스죠. 아, 돈보다요? 예, 당연하죠. 아, 뭔가 맛있는 아니, 걸 먹고 그러면... 좋은 옷을 입고 뭔가 좋은 차를 타고 이게... 이런 것보다 여자라고요? 근데 이거는 천국이선님이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잘못된 게 저희를 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섹스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거 몰라요. 이 아다의 서름. 천국이선님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아다였을 거 아니야. 그때 얼마나 섹스를 했었어? 저 중학교 때 됐어요. 중학교 때 뭘 떼신 거죠? 예, 그 저기 아다를 뗐죠. 중학교 때. 몇 살 때 떼셨어요? 저 16이요. 누구랑요? 첫사랑이랑요. 아, 16살 때 첫사랑. 아니 근데 그 청소년 때 그 성관계를 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님들아. 아니, 좋죠. 예. 부럽죠, 오히려. 저는 13살 때 놀이터 밑에서 했거든요. 아, 누구랑요? 아. 아, 네. 그때 사귀던 친구랑. 아, 그때 여자친구 있으셨어요? 네. 근데 놀이터에서 했다는 거는 방범용 CCTV에 다 찍히는데 경비실에서 그걸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살던 불화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게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 미끄럼틀 안에서 하면 돼요. 아니, 근데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놀이터에 CCTV 같은 거 없었어. 저는 그것도 아니, 저분은 다 구라 같고 저는 찜질방 황토방에서 했거든요. 아니 거기서 뭐 아, 거기는 되게 어두워요. 그게 더 불안 같아요. 예, 맨 끝에 가가지고 이제 양반 다리로 했거든요. 아, 아이고. 이제 몸에서 나온 땀 때문에 이제 황토 녹아가지고 머드팩도 이제 살짝 조져주고. 아 재미 없어요. 재미긴 하네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심노 재미고.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도태된 사람이 없네요 여기서.
다 기만하는 거죠, 기만.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일과를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하루는 이제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제 DC 야구 갤러리 가서 기념글 일단 한번 정독을 해주고. 너무 근데 좀 장황하고 자기적이고 이런 거 듣고 싶지가 않은데요. 그 찐따남이라고 말하기에는. 근데 약간 찐따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나의 이런 삶이라도 좀 이렇게 아니,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찐따남의 브이로그니 뭐니 해가지고 저희 여기 나도 와서 방송이나 해볼까? 빈곤 포르노 찍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자꾸 병신같이 씨발 손날 올려놓고 씨발 자꾸 갈구세요. 아니,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손으로.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찐따남 네. 찐따 띄고 브이로그 치니까 진짜 네. 리얼 찐따들이 그 브이로그를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처참해요.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아 찐따남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태됐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만 결국은 인터넷으로 나의 삶이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기 하루를 막 찍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개소리고 그게 이제 찐따남들 어떤 사람들이 찐따들의 인생을 보고 싶겠어요. 나보다 잘 나가고 멋있는 인생 보고 싶지. 그러니까 찐따들이 그런 걸 찍어서 그러니까 은근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요층이 있을 줄 알고 찍었는데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그거를. 아, 진짜 코트님의 존나 많아요. 찐따 띄고 브이로그 찍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를 봐주기를 바라면서 뭔가 이런 찐따남 이거 되게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네. 동시다발적으로 찐따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나라도 봐줄 사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좀 그 현실을 못 알아채는 거죠. 청국님은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빈곤 포르노 보면서 이제 자기 우월감 챙기고. 아, 저는 우월감 절대 안 챙기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도저히 좀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도태된 거죠. 예. 네. 근데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결국에 뭐 나가서 일을 해라 뭐 살을 빼라 이런 말들 하시는데 그게 됐으면 여기 없죠 사실. 저. 근데 내가 현실 찐따라도 마인드도 찐따로 살면은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여자랑 관계를 해본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 어쨌건 여자들한테 도태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죠. 여자 입장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입장 생각해봐요. 뭐 진짜 약간 뭐 관자놀이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여드름 골마 있고 막 이제 불구스름한 그런 뭐 좋은 피부도 아니면 멍게 같은 피부에 아니, 머리도 무슨 보세요? 스포츠 머리 상고 머리 하고 스타일도 없고 체크 난방 입고 다니면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다니는데 그 누가 솔직히 어떤 여자가 사랑을 해주겠어요? 아니 청국님은 외적으로 되게 우월하신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그만큼 되지 않지만 저는 어쨌건 다른 쪽으로라도 매력 어필을 해서 사랑을 했잖아요. 예. 예. 아 여친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 말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살 어릴 때. 때. 예. 16살 때. 아 저는 진짜 학창시절 때 인기 많았어요. 만미시키실지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생긴 놈들이 오히려 더 좀 더 많이 쟁취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왜냐면은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안 받아줄 것 같아갖고 여자애들이 막 머뭇머뭇거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먼저 여자들이 네. 먼저 애매하게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고 네 그럼요. 은근히 애매한 남자들이 편한 남자들이 은근히 인기 많아요. 이거 딱 찐따들의 망상 아닌가. 아니 근데 본인이 애매한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찐따들은 알죠. 아 나는 네. 평균 이하구나 이걸 알죠. 네. 아니 전 진짜 태어나서 체크 난방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건 입어본 적은 없고요. 그래요? 체크난방이 애초에 맞는 사이즈가 없죠. 저희 정도면. 도태남 멜빵 도태남님 멜빵 바지 입고 다니셨잖아요. 아 저 멜빵 바지는 아니거든요. 갈색 골든 바지 입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그런 옷 입고 다녔는데. 그렇죠. 옷은 어머니가 사준 옷이 진짜죠. 아디다스 저지나 뭐 이런 거 입고 다녔어요. 아 예. 추리닝 어설프게 입고 다니는 남자들도 진짜 개꼴배기 싫은 찐따남 중에 하나인데 그, 죄송한데 제 추리닝 아니에요.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어요. 어울려야 쳐 입죠. 제가 뭐 남들처럼 키 188에 몸무게 70kg 몸 좋고 본인 이랬으면은, 스펙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저 같은 경우 이제 키 165에 몸무게 85kg 아 씨바 기만 같은데 저것도? 예? 165가 왜 그만 기만이에요 니마? 그러니까. 165 정도면 기만이죠. 저는 158인데. 이리온님 키가 어떻게 되죠? 아 이리온 지랄. 아이 저 계속. 아 저 진짜 158이에요. 컨셉에 갇히지 아, 맙시다. 근데 아니 난, 컨셉이 아니라 저 진짜. 사람은 이제 키공 네. 이런 그런 거 같은데? 근데 158이면
네네. 그 키를 그냥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왜냐면 저는 사라지라고요? 아예 답이 없잖아요. 예. 아, 센티미터 조금씩 떼주고 그냥 소멸해라. 158이면은 같은 이제 반에 158이 있다 그러면은 친구는 좀 그렇고 내 펫 해라. 아 역시 학창 시절에 일진 이런 거 좀. 나는 펫으로 좀 데리고 다니고 싶네요. 아 살짝 피카츄처럼. 예. 저는 근데 펫으로도 존나 애매한 게 존나도 예. 말랐어요. 제가 30. 아 진짜요? 아, 네, 사격감이 없다. 아, 41, 2 정도 왔다 갈까. 아, 자고로 41 잡고 아, 이제 될 거예요. 키 작은 사람 중에 되는데. 최고 아웃풋이 제가 알기로는 이수근님이랑 김병만님이거든요. 아 김병만님이요? 김병만님은 네. 인정 못하겠는데요? 왜요? 아, 그분은 좀 김병만님이 160인가 기예요? 걔 160 정도 돼요. 아, 예, 그분 잘 나가는 거 인정 못하겠다고요. 왜요? 어, 제 기준으로 이제 남을 한 번이라도 손찌검을 하고 이런 PTSD가 오거든요, 제가. 아, 그런 네,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는 때문에. 이제 김병만님의 어떤 그 어두운 그런 그림자지. 네. 어쨌건 그분이 뭐 SBS 그 정글의 법칙 그걸로 인기도 끌었고 또 그거는 또 맞죠. 타고난 피지컬로 또 드림팀도 나오고 개콘에서 개웃겼잖아요 달인으로. 네, 그리고 진짜는 김병만님보다 류담이죠. 류담은 아, 재밑대가리도 없는데 거기다가 애들 궁극까지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류담은 그 인성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개그맨들 떳떳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장동민님 그 기수 제외하고는. 예. 죄다 서로가 가해자이고 서로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천국님은 여기 들어오셔서 예. 상대적 우월감 느끼려고 일단 들어오신 건 맞죠? 상대적으로 우월감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갈빵이 없어서 온 거예요. 왜냐면 저 오늘 강퇴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아 저도 근데 아까 강퇴를 좀 당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하세요? 토크 아니, 트렌드가 파세... 뭐냐면 여자들이 방제왕을 하고 거기 이제 좀 치마폭에 몇 명 꽂아놓고 휘발 장애인 같은 년들하고 예, 예 아니 저기 장애인 비하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아, 예. 좋겠는데 예. 아니 근데 족 같은 게 아까 그 레모네이드? 이런 사람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 갔었는데. 요즘 예. 토크 트렌드가 여자가 방 파놓고 방이 계속 오래가게끔 8명, 10명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사회에 뒤쳐져 있고 도태남이지만 저렇게 씨발 한여 폭발하면서 토크온에서 조차 이렇게 똥발 해주면서 난 대주는 것도 아닌데 토크온도 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갈라파고스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방장이 이제 있고 여자 방장 옆에 있는 그런 그 좌의정 우의정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좌의정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호위무사들 때문에 보위무사라 그러죠? 보위무사들 때문에 결국은 토크온이 갈라파고스화가 돼서 이제 토크온도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입도 없고 기존에 있는 새끼들이나 계속 있고 여기서 이제 토크온에 떠나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죠.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토크온을 접고 이제 정말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나가거나 진출하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존망하면 이제 다시 기어 들어오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진짜 오늘 강퇴 나간 건 진짜 이 수모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총무님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래도 나름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썩은 구정물 덩어리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것보다 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예. 예, 조금이라도 바뀐 사람이 이 방에 그래도 있어야 자정작용이 아,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 도움을 해주고 싶다. 예, 서로 그냥 빈곤 포르노만 계속 서로 찍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도움 하나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이제 서로의 병신 같은 모습 보면서 예, 그러니까 그 너무 그 벌레 새끼들끼리만 바퀴벌레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게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퀴벌레라니요. 그래도 예. 사람인데 저희도 왜? 아 여러분들은 사실 개새끼죠. 사람 취급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천국님은 그럼 돼지 새끼고요? 평일이잖아요. 평일인데 지금 사실 평일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6시 36분이면 남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양치하고 혼나겠죠. 예, 저는 머리 말리고 이제 저 화장대 앞에서 스킨 로션 저 같은, 바르고 저 같은 경우에 집에 칫솔이 없어요. 뭐 소금으로 닦으세요? 아 일단 씻진 않기 때문에. 아, 혹시 나가실 때 호이스트 쳐먹고 나가시나요? 네, 그건 아니고 네, 나갈 때는 담배 살 때 아니면 안 나가가지고 네. 아, 이빨까지 안 닦는 거면 진짜로 그냥 쓰레기 새끼네요. 진짜 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찐따들 중에서도 어쨌건 자기 그 관리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는 새끼면 이빨을 닦죠. 왜냐면은 나중에 이빨 관리 안 해가지고 치과에 돈 깨지면은 그거 어떡할 거예요. 깡냉이 빠진 상태로 살 것도 아니고. 전 지금 일주일 동안 안 씻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 안 씻는 거 뭐 겨울이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이 원래 이게 그 일주일 동안 안 씻는 깨끗한 계절이니까. 당연히 아가리도 안 닦았고. 이빨 관리 안 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나중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분들이 이미 틀니를 끼실지 누가 알아요. 아니 틀니도 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니마. 아, 네. 네, 인정합니다. 깡냉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빨 질, 그 발음 질질 세면서 입 가리면서 막 쳐웃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안쓰러워요. 그게 이제 자기가 이빨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전 이빨 관리 안 할래요 그냥. 칫솔 살 돈이 아까워요. 저는 칫솔하고 치약 살 바에는 햄버거 하나 더 처먹고 저의 몸무게 100g을 더 늘릴게요 그냥. 죽으세요 다들. 다들 아, 왜 갑자기 저주를 퍼부으시네. 아니 왜 악담을 아니 야, 저희한테 구원해 주신다 해놓고서. 아 이제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습니다. 예, 아 안 되겠다. 나 따라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끼 그러면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돼지라고 하겠지. 너 사람 존나 많아.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는 그 베리나님이 쓰신 서적 아닌가요? 아니 저분이 그 여시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당신. 어떤 분이요? 살뺐다요 102kg. 살려주세요. 방태 좀 해주세요 저 새끼들. 아 근데 잠깐 방장님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애미가 뒤졌어. 아 방장 나갔어요. 내가 방장 됐구나. 아 형님들. 아 여기 지금 형님들 선장이 없어요? 아 저기 방장이 방 관리 안 하시나요? 에이 그거 지금 안방이나 관리하세요 시발려나. 아 갑자기 욕을 한다고요? 갑자기 안방을. 아 수준 존나 왔네. 나 지금 안방이나 집에까지 시발려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님들아 님들아. 네. 네 왜요? 님들 혹시 진짜로 제가 하는 말인데 그 독도가 일본 땅인 거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독도 일본 땅이죠. 아니 진짜로 그 기록 보면 기록이 없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익명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팩트로 말을 해서 독도 밖에 나가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문서에 그 의원들만 의사단만 있고 독도라는 그게 없죠. 독도를 사람들이 억울로 걸려고 병신. 억울로가 아니야 진짜. 병신한 새끼 죽어라 그냥. 버스 이런 것도 없으면 저 빽빽 거리는 병신 날 좋아하는 조센징 개새끼야. 조센징이래 씨. 조센징이지 뭔데 이 씨발라가 니가. 니가 조센징이지 뭔데. 아니 그냥 방장님 네. 그 크로스핏네. 예. 그냥 김장훈 독도킹 날려도 돼요 님한테? 재미없어 바로 재밌는데? 조선계 방장보다 재밌는데? 다 괜찮다는데? 방장님 일본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데 왜 자꾸 명예 조선 명예 일본인 쪽이 행세를 하세요? 저 새끼 MC 놀이야끼라서 병신이네 진짜. 아니 방장님 혹시 지도 지금 아 조용하세요 이 씨발 천민 새끼들아. 지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왜 조센징 한국에 살면은 역사 왜곡해도 되는 거예요 씨발려라? 그니까 니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 이 멍청한 새끼야. 제가 왜곡자인 거예요 니가. 니가 무슨 왜곡자야 사람들한테 조센징이라고 얘기하는데. 독도 분쟁 따지자고 이제 국제 재판소에 가자고 해도 쫄아서 가지도 못하는 새끼야. 아니 조센징이 뭐 흑인들끼리 쓰는 니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 병신 새끼야. 조센징이란 게 우리나라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씨발 익명성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암말을 찍찍 내뱉어도 돼?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니라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이고 열등의식이에요. 병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조센징 새끼야. 근데 그게... 조센징이래? 미친 새끼가. 조센징이지 뭐야 개새끼야. 미혼진이야 개새끼야 니가? 니가 미혼진이냐고. 너 이걸로 희월느끼지 병신아. 니 삶이 앙분이지. 니가 미혼진이냐고요 그래서. 그래 병신 새끼야.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아 이 개쓰레기 새끼야. 아니 이 새끼는 그러다 팩트... 죽어버려. 아니... 어? 진짜 매우네. 사람으로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다. 아니 청국의 성우님 어? 청국님 그러면 독도가 한국 땅인 문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문서를 내가 왜 가져다 주니 개병신 새끼야.
밖에 나가서 그런 말도 네. 못하는 새끼, 비겁한 새끼, 치졸한 새끼, 옹졸한 새끼야. 할 수 있는데? 어? 버러지 같은 새끼. 할 수 씨발 있는데, 사람이 이게 새끼야.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진짜로 그 익명성이 주어지니까 진짜 무서운 거. 이래서 실명제 해야 돼. 진짜 한국 사람 맞나? 저런 개 버러지 인간 쓰레기 새끼들 인터넷에 설치는 거 너무 역겹잖아. 관심 두지 마세요. 차라리 글이라면은 내가 말도 안 해. 근데 새끼, 정말 이 새끼는 창피한 것도 몰라. 지 목소리로 직접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 창피한 것도 모르는 새끼. 에라이 쓰레기 새끼야. 양심 없는 새끼야. 버러지 새끼야. 너 부모님이 너 진짜 너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 지랄하는 거 생각해봐라. 왜 그러사러 가? 왜 그러고? 아마 그 방문 살짝 열었다가 아마 이 새끼는 패드립 다른... 치는 새끼보다 더 나쁜 새끼야. 이거 보세요 이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최초의 기록이 일본은 1905년도에 끊어파자는 문서가 있거든요. 일본에 2023년인데 아직도 이런 새끼들이 있네. 이런 병신 같은. 아니, 억울, 이 새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하면서 너 그 방판 새끼지? 병신 새끼야. 사람 아닌데요? 며칠 내내 이걸로 계속 컨셉질하는 거 봐. 컨셉에 갇혀가지고 죽어 그냥. 왜 살아? 저 아니라니까요. 아니 팩트로 말을 못해.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설명은 한국이 아니세요? 밥벌이네. 아니 설명 좀 하세요. 뭐하고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 뭐하고 사냐고 병신아. 이유를 말해보라고. 저분 토크원하고 사신대요. 인생이 정말 아쉽는 그 중에 왜 맞네.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병신은. 채팅으로 저 그냥 적어주세요. 그 문서 가져오세요. 아 근데 너무 화내지 마시고 방장님. 그 아니 독도가 근데 한국 땅인 이유를 그 팩트를 가지고 오라니까 아무도 못 가져와 한국인들은. 방장님, 그요? 네, 네. 지도상에 그 정확히 나와 있는 팩트가 뭐라고요? 정확히 아니 지도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독도가 훨씬 가까이 있는데 가까우면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사람님 당연히 저희 땅이 가깝다고 따졌으면 대마도도 가깝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데요? 아, 진짜 무식하다니까 저 새끼. 역사 공부를 그 날조로 배워서 그래. 무식은 본인이 무식하고요. 가까우면 자기 땅이 병신 새끼. 일본인 아 이 바다 병신. 이제 근데 이거 얘기 그만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만하시면 님들 독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독도요? 저 갔다 가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저 갔다 왔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독도 참 네. 저 독도 참치에서 참치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도요. 갔다 왔어요. 그 일단 천국에서 옴님 좀 올리시죠. 네. 어, 천국에서 옴이래 비영신 새끼. 나가인가? 감독님. 감독님 저도 네, 확실하게 네. 이제 그 저기 님은 님 생각대로 사는 건 좋은데 아니, 생각이 아니라 님 팩트를 가져오세요. 문서화가 돼 있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1905년이 최초였다니까요. 님이 외로워서 얼마나 외로우면 씨발 사람을 외로운 게 대하고 아니라... 싶은 수단이 독도야 병신아. 아니, 지금 봐봐 아니. 이 방이 가는 수준이 어그로 끈 건데. 그러니까 방장님 그러니까 어그로 이게 어그로 잘 끌렸네요. 부들부들 떨죠. 열등감 폭발했죠. 열등감 누가 너한테 열등감을 품는데 병신아. 아니 님은 일본한테 열등감이 있어요. 식민 지배당한 개 병신민족 새끼. 와 지무덤 지갑한다 씨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똥은 똥끼리 참사모어 뭉쳐가지고 족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 혼자 다골팡당하는 거. 잠시만요. 야 퉁퉁이님 아니 이제 조용히 해보시고요. 퉁퉁이님 왜요? 그 유관순 업적 말해보세요. 우와. 몰라요. 아니, 잠시만 님 다 조용히 보세요. 천국에서 옴님 퀴즈를 내세요 갑자기. 천국에서 옴님 살면서 아니, 뭐 갑자기 아무것도 뭐 골, 잃은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병신 이해가 안 돼. 목적 없이 갑자기... 표류하는 개 쓰레기 씨발 그러니까... 구닥다리 페트병 같은 인생아. 아니 천국에서 옴님 죽어 그냥 죽으라니까. 그 유관순 업적 왜, 말할 수 있나요? 왜 한국에서 왜 공기를 네 코로 들이마시고 왜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유관순의 업적을 아니, 말을 못해요. 죽어 그냥. 혹시 근데 중국인이세요? 아니 황장아 죽으면 안 돼? 자신의 신념을 지켜는 게 유관순의 일이죠. 네, 근데 사람님 네네 유관순 업적 말을 할 수 있나요? 유관순 업적 네 업적은 뭐가 있어요? 아 저런 식이라니까 한국 새끼들 빼일 거예요. 일본에 맞서 싸운 굉장히 도 굉장히 그렇게 애국심이 예예. 강한 유관순이라는 분이시죠. 그 그런 사람 유관순밖에 없었나요 그 당시에? 아 굉장히 많았지만. 근데 왜 유관순만 저렇게 각광받을까요? 특히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된거예요 유관순. 아, 근데 유관순은 그 혹시... 딱히 위인이라고 아, 네. 할 만한 업적이 없습니다. 아니 방장님 네. 특히 싸웠고 그 방장님 약간 음모론 같은 거 좋아하세요? 음모론이 아니라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보면은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레드필더님?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그럼 님이 유관순 시대에 살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무슨 논리로 왜 자가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저 얘기하고 있을 때는 조금 아가리 좀 납쳐. 논리 없으니까 지들끼리 싸우네, 이 개병신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유관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인권이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열사 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 그래. 그건 알겠는데. 다른 일들 속에 일이 많았죠. 장장님, 장장님.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남들까지 모르는 건 아니죠. 네, 예, 말씀하세요. 그 무식한 대가리를 탓하는 게 맞죠. 저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유한수는 고평가된 인물일 뿐입니다, 그냥. 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진짜. 보세요. 어릴 때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컸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진짜로 이제 객관적인. 아, 혼자 착각 하면은 똥은 똥끼리 3355 뭉쳐서 하세요. 외신들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그게 진짜 팩트고 사실이면 사실 뒤집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뒤집히잖아. 뒤집히고 있어요 지금. 뭘 뒤집고 나서 그거 증거 갖고 와보세요. 재평가 받을 거야 이거. 재평가 하고 있다는 그 기사나 증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잖아요. 입에서 애국하는 게 아니고 님네 엄마 속이 뒤집혀 놓겠죠 지금. 그렇죠. 네. 아무도 반박을 못해. 여기 사람들 지금 10명 있죠? 아무도 반박을 못해. 그냥 욕만 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크로스피아는 크로스님은 아유 시병신들 구구절절 개병신들 그냥 근거만 하나 갖고 오면 될 거를 그것도 못 갖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국제 선생님 한번 올려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국제재판소를 못 가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사실상 영유권 분쟁이 있으면은 국제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되는데 그걸 회피를 하는 게 한국이야. 역시 일본이 각시타를 피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청구권도 올려주세요 일단. 왜요? 각시타를 주제니까. 없나요? 네. 이미 할 거라고는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아, 너무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진 열발이 한 방에 곤봉으로 때려잡아버렸고요. 한국에 본인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으신 분이 땅 있는데요? 독도가 누구 땅인지 땅? 뭐가 중요하죠? 저건 또 무슨 논리야? 아, 주소 찍어서 그러니까 두개 주는 건 연락해볼게요 그러면. 님들한테 근데 방장이 이게 사회성을 이런 걸로 기르려고 하는 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지가 평소에 그 누구한테 사회성 기르고 있다고 보신 거면 제가 사회성이 그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가져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아니 근거가 지금 있나요? 대화 흐름이 전혀 독도 얘기가 나올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장이 다른 사람이 나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방장 되더니 갑자기 독도 얘기를 계속 늘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얘기가 독도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지 삶의 양분이 되는 거고 죽으라니까. 그러니까 청구님 말 좀 합시다. 아니 죽으면 안 돼요 님아. 제가 원래 방장이었어요. 님은 그냥 어그로 끌린 개 병신 진지충입니다. 그냥 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근데 빨리 하루 시일 내에 그냥 빨리 방장님 투신 자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그로를 끌어도 네. 끄는 방법이 아니 이 사람들이 님에 비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팩트긴 해요. 제가 한 말이 뭐 틀린 건 없고 사람들한테 그 조센징이니 뭐니 그런 얘기 왜 하냐는 거지. 네, 그쪽 어머니 그리고 님이 정말 얼마나 그 편협한 새끼냐면 아니 반박을 못 하잖아. 반박을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해봐. 광화문 가서 해봐. 아니, 이미 해보세요 반박을. 아니, 광화문 가서 해봐. 무슨 귀용신 새끼 무슨 광화문들 아니 그냥 광장님 솔직하게 광화문 가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독도 땅이? 네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인정할게. 그거랑 다른 걸 쳐먹을 광장님이 왜 그 저기 익명성이라는 가면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날뛰는 게 왜 그러냐면은 편협하잖아요. 광장님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없잖아요.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아 개소리하고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에 이렇게 잘 써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왜 이런 얘기는 씨발 꼭 인터넷으로 익명성이 주어져야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좀 가지고 와봐 이 비영신 새끼들아. 사람 정부의 기본 실제로 이런 말 못할 거잖아요. 자, 익명성이란 게 되게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는 영토래요. 이거는 국제법으로 인정이 된 적이 없어요. 모두가 집단지성으로 방장 소리 꺼버리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하면 방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 방장님이 미쳐서 조센징이라고 해. 와 진짜 그럼 본인 증조 할아버지처럼 카메라를 할 것 같은데요? 와 아니 이거 봐봐요. 여기 1951년 너무 샌프란시스코 방장 체결. 방장님 너무 비겁하신 거 아세요?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 맞아요. 여기 의견을 주. 지금 뭐야 또 씨발 어그로 어떻게 하면 끌어보려고. 내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여기 청구권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본인 마이크 껐다고 그렇게 삐져가지고 내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포기를 무슨 포기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누가 그 주장을 했나요? 프로스님도 아니 대한민국 여기 외국인이라고요. 강화조약 자료 제공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네, 그때는 독도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근거를 갖고 오세요. 포함 안 된 근거를. 아우 변신 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근거 갖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독도가 들어있냐고 저기 아니 저거 읽어보세요. 여기는 아니 근거를 못 갖고 오네 근거를. 아우 씨발 변신 새끼야. 여기 읽어보세요. 네. 크로스님 같은 경우에 천국 그러니까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어그로 권리를 반환을 했다고 말 좀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냥 도화 지키는 거 다 보이거든. 아 근데 안 되겠다. 아 이거는 제 전말 계속 욕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전 붙이는 남자 vs 전 붙이는 남자 뭐야 뭔 방이야?